잠시 후 3시에 국적국어사회 사단법인 문화나눔 10년 법회 및 정기초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시작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좋은 시간 갖기를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제표고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별을 갖지 말라는 가르침 앞에 이민연세를 맞이하였습니다. 분별의 틈새에 기대어 포개온 포개국장 스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신년법회 자리에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불기 2566년 국제포교사회 사단법인 문화나눔 신년법회 및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집전은 박병규 포교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따 심경반사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행할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살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고 공이요 공이고 세기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다음은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대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교국장 해교 스님, 그리고 국제포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동 거리에 얼음이 어는 영하의 날씨가 왔습니다. 희망찬 이민년 새해를 맞아 댁내 부처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신년법회와 정기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신년법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부득이 화상으로 개최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새해 몹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신년법회에서 귀한 법문을 해주시는 포교원 포교국장 해교스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교스님으로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때를 저음하여 국제포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보탬이 될 귀중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6년 1월 8일 국제포교사회 회장 진성 이재홍 합장. 신년법회는 포교원 국장님을 맡고 계신 해 교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터치.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정.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저도 3배로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포교원 포교국장 해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또 이런 법회는 한 것 같아서 많이 낯설고 죄송합니다. 뭐 줌으로 많이 들어오신 겁니까? 네, 한 20명. 일단 제 소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해교 스님이고요. 공선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공선사의 그 월자운자 선생님께서 행자 시절에 법명을 내려주셨는데 행자 때 처음 인사드리러 갔더니 뭐 노스님이니까 이놈은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은사스님께서 이제 스님 될 행자라고 스님 법명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이놈은 스님 돼서 뭐 할 거냐 해서 예, 저는 군법사 예, 그때 이제 갈 예정이라서 군법사 갑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우리 집안에 지혜 해자를 쓰니까 지혜 해자에 충성할 충자를 써가지고 군대 가니까 법명을 그렇게 처음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명으로 살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마 그 법명으로 살았으면 저는 해충이 됐을 겁니다. 근데 스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해총이라고 있다고 좀 이름이 비슷하니 좀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빛날 교자를 써라 해서 해교가 됐습니다. 해교도 영 이상한 겁니다. 그때 송혜교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라 아 이것도 좀 놀림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해충보다는 해교가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해교가 됐고요. 뭐 출가한 지는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예, 어쨌든 국제포교사 이렇게 와서 논문하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예, 반갑기도 합니다. 뭐 어제 이렇게 법문 준비하다가 국제포교사니까 영어로 좀 뭐를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할 줄 아는 영어가 별로 없는 겁니다. 네, 학교 때에도 좀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그만두고 예,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포교사님들이니까 제가 뭐 포교사뿐만 아니라 그냥 불자로서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불교학과를 다녔습니다. 저는 학생 때 이제 기차를 타고 광주를 내려가는데 거기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처음에 한 시간 정도는 그냥 말없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제 사이다 사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믿어라. 네? 그 광주까지 4시간 걸렸거든요. 거의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불교학과라고 말은 안 하고 듣고만 있었죠. 듣고 있다가 보니까 근데 제가 넘어올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거의 내릴 때쯤 되니까 손녀랑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네. 그때 소개팅을 했으면 아마 스님도 안 되고 제가 아마 순복음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럼 우리 불자들은 한 2시간, 3시간 동안 불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교원에서 느낀 거는 불교의 최종 뭐 목표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님입니다. 스님. 네, 스님이 바로 쓰면 포교 어떠한 방법론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포교사님뿐만 아니라 신도들은 스님을 보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님이 제대로 잘 사시면 그것만으로도 포교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이크가 안 된다고요? 좀 쉬어야 되는 겁니까? 예. 예.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잠시 정지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네.
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들린 거 아니에요? 네, 들렸죠. 네, 들렸죠. 네, 괜찮습니다. 가까이 대고. 아, 가까이 할까요? 멀었나요? 네. 네, 이렇게 있거든요. 대충 나무 하나 있어요.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생방송의 묘미라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바로 서듯이 포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교사의 삶이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언변이라든가 뭐 기술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과 제일 가깝게 부처님과 가장 마음을 내는 것이 포교의 가장 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스님으로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거를 법문을 통해서 펼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가깝게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스님으로서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언변으로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뭐 욕심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만 저도 화가 나고 욕심도 나고 더 좋은 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말이 내 행동과 가장 가깝게 붙을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저는 스님으로서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불교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고 물론 뭐 여기 포교사님들은 다 가능하리라고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20년, 30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분들께서 2시간, 3시간 말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삶을 그 부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불교는 아주 광대하고 너무 크다고 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스님들의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된 신도들 데리고서 어떤 뭐 불교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물으면 거의 다 뭐 인연입니다. 뭐 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알뜻말뜻한 아마 스님들이 그렇게 말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는 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왜 그거 가지고 하느냐? 그게 불교가 맞습니까?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불교를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족오락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서 맨 마지막 사람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2500년 역사가 있어서 부처님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물론 중간중간 정법도 있었지만 비법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아니라 그 코끼리를 만지다 보면은 한 마리의 코끼리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정법이라면 분명히 다른 일을 위해서 포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저의 불교는 제 나름의 저도 장님으로서 그런 불교라는 코끼리를 만지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니면 초신자들이 묻는 말 중에 하나가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가장 먼저 묻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은 불교라는 것을 접한 지 20몇 년이 흘렀지만 정확히 불교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내가 눈을 감고 그것을 만지는 그곳이 바로 불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가장 뭐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자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비라는 것이 뭐 자애롭고 그 다음에 슬픔을 같이 나눈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 공자님의 말씀을 조금 빌어서 얘기하면 공자님께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공자님이 생각하시는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신 길을 도란 충과 서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충이라는 것은 아마 충성할 충자, 아마 뭐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게 충이고요. 서는 용서할 서자,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왜 자비랑 비슷하냐? 저는 뭐 설명을 드려서 예를 드는 거니까요. 자비는 자애로움 그리고 슬플 빗자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즉 기뻐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주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해주는 것이 자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앞서 말한 충과 서로 예를 들어보면 충이라는 것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마음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자는 같을 여자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과 같다. 즉 어떤 뭐 화장실 청소를 누구 시킨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더러워서 못하니까 뭐 후배 호교사님한테 시킨다. 나는 더러운 걸 알고 더러운 게 싫으니까 그 사람을 시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아마 더럽게 느낄 것이고 싫어할 겁니다. 즉 그 사람의 내 마음을 미루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이 바로 섭니다. 내가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은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자비라는 것이 그 마음을 다 아는 것.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를 낳고 슬픔을 나누면 호구된다. 네.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기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처럼 요즘에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쁨을 나누려면 사람이 질투를 합니다. 저 사람 돈 벌어서 나는 싫다. 네. 또 싫다. 저거 싫다. 라고 말하고 슬픔이나 괴로움 물론 그 사람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호구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뭐 결혼식에 갔더니 뭐 삼각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보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말을 합니다. 신랑이 키가 작다. 돈은 많이 버느냐. 집은 어디다 얻었냐. 뭐다 하고 또 장례식장 가면은 뭐 재산은 많이 남겼냐. 뭐 어쩌고저쩌고 했냐. 이게 뭐 얼마짜리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뭐 중국에서 유학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의대를 나왔는데요. 거기 있을 때 같이 있던 동생이 이제 의사고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험 합격 발표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애가 저보다 동생이니까 형님하고 같이 합격해서 한국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시험 결과가 나와서 가장 기쁜 거는 너랑 나랑 둘이서 있을 때 나 혼자 합격하는 게 가장 즐거울 것 같고 두 번째로 즐거운 건 둘이 합격하는 거고 세 번째로 즐거운 거는 둘 다 떨어지는 거고 가장 슬픈 건 너 붙고 나 떨어지는 게 가장 슬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남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봐요. 네. 그리고 그 슬픔을 잘 못 느낍니다. 네.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돼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좀 잘 안 됐다 생각하면
그 더 상대방이 더 안 돼야 그걸로 또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즉 자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마음을 다해주는 것, 그 진심을 다해줄 때만이 저는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강경에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저는 그 첫 구절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자면 뭐 다른 모든 경전들이 다 그렇겠지만 금강경이 주는 감동은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구절 쪽만 좀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아시겠지만 첫 구절에 이렇게 기수부 고두건에서 나오셔가지고 철에 공양을 가셨다가 또 공양을 다 받으시고 공양을 드시고 자리를 펴신 다음에 명상을 하십니다. 그때 같이 공양 나갔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가섭존자이고 한 명은 안한존자입니다. 뭐 가섭존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두타제일, 뭐 검소함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타제일인 가섭존자가 가져온 바로 흔히 그 그릇 안에는 쉰 밥 몇 덩이와 국밖에 없었습니다. 파리가 날리고 밥은 쉬어있고 부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밥을 형편없이 이렇게 조금 다 쉰 걸 받아왔느냐, 어딜 가서 이렇게 받아왔느냐 라고 하자 가섭존자께서는 저는 가난한 사람은 부처님에게 아니면 승가에게 드릴 공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드릴 공양조차 없다고 여기서 복을 짓지 아니하면 다음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집을 돌면서 이 공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양이 이렇게 조금 보잘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한존자를 봤더니 안한존자 밥그릇에는 뭐 산의 진미가 고기랑 과일이 아주 가득가득 있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 공양을 받아왔기에 이렇게 가득 받아왔느냐 라고 하자 안한존자께서는 가난한 집에 가서 공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할 것 같고 그래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좀 부잣집에 가서 이 공양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부터는 공양을 받게 되면 그 공양한 그 첫 집부터 시작해서 일곱 집까지만 받도록 해라. 혹 너희들이 받은 공양이 형편없거나 또 아니면 뭐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소금을 뿌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딱 일곱 집만 받아가지고 오거라. 또 어떤 때는 뭐 스님을 좋아하는 신도들이 많은 공양을 또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너희들은 생각하라. 공양이 작고 보잘것 없다면 내 공부가 미진하구나.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공양이 많다, 풍족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옆에 사람과 나누어서 공덕을 쌓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살아가면서라고 말하기에는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부처님 법만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와 내가 인복이 없나? 가난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면 그 힘듦으로써 배움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부처님에게 기도해야지, 내가 힘들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도를 놓으면 안 된다. 부처님 법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부처님의 고마움이나 주위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고 또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리고 원이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다 그것이 부처님 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교사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도 아까도 말했듯이 좀 마음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교사의 길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뭐 좋은 언변이나 어떤 실력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래서 저도 포교사의 길
이라고 묻는다면 경전에 예전에 아난존자하고 아난존자, 묵건년 존자가 길을 가는데 길 걸어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환희심이 나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귀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경지는 무엇인가? 옆에 앉혀놓고 막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되고 좋은 경전을 읽어보라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나는 향기, 그 향기가 걷는 모습으로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처럼 보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경지인가?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걷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향기가 나고 걷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포교사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느 배우의 인터뷰를 끝으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우가 말하기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한국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움이다. 지금 여기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가지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스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른 삶의 중생의 길을 내주신 것처럼 남을 가르치기 전에 국제포교사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국제포교사로서 가르치는 자세를 가져라는 가르치심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벽두에 홍케이 시간을 내셔서 법문을 내려주신 해 교수님께 큰 박수로서 감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앞서 충청지부 설립의 의결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충청지부 창립이 이루어져서 충청지부가 수도권 지역과 대경 및 부울경을 잇는 대동맥의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포교사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지루한 결산, 예산, 회칙 개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 및 세부 일정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디 마음에 새기셔서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참여와 동료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불기 2566년 국제포교사회 및 사단법인 문안한움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